본격적으로 하신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예. 그때 당시 일기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탁구를 쳤다. 재미있었다. 밤 10시까지 쳤다. 내가 이겼다. 저거 보면은 일기가 매일 앞부분 인트로가 똑같아요. 네, 탁구를 쳤다 재미있었다로 시작하는 인트로가 아, 예. 1년 동안 계속 그 느낌이라서 뭔가 천재의 일기 느낌. 예, 무패 신화. 예, 이날만 3연승의 무패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목에 메달 두 개가 벌써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트로피를 예, 한 손으로 번쩍. 예. 네, 저게 아마 저희 외삼촌이 탁구 클럽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걸 한번 찍어봐라 해가지고 제가 들고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근데 너무 표정이 왜냐면은 저게 보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거든요. 예예. 전 은메달을 따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스웩으로 스웩 엔딩이 되네요. 아, 난 은메달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원래 이렇게 봐도 건방지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밌으라고. 아, 저희는 이런 걸 너무 네. 좋아해요. 아, 지렸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지상파입니다 여러분. 예. 중3 때 드디어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십니다. 처음 태능 딱 들어갔을 때 윤한규 감독님이랑 방을 썼어요. 제가. 예, 예. 근데 심지어 윤한규 감독님이랑 복식을 했어요. 아.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제가 TV를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방에는 잘 때만 들어갔어요. 일어나. 아, 네. 거실이 그나마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네, 공간이다. 네. 좀 휴식을 좀 취하고 계신다. 예. 그럼 물도 좀 살살살살 틀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아, 예, 있었죠. 네. 화장실 갈 땐. 예. 화장실 갈 때 되게 좀 조용히 뭐 불도 웬만하면 안 켜고 아. 뭐 되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세 번 정도 모아서 물 내리고. 뭐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일진 모르겠으나 하여튼 예. 되게 조심했던 걸 기억납니다. 빨래는 혹시 뭐 이렇게 거기 세탁기가 있나요? 빨래는 보통 제가 다 했죠. 네, 아, 세탁기 모아서, 모아서 세탁기 가져서 하고 제가 그때는 간식 날르고 그거 뭐 일지를 걷어서 했는데 그럼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일지 걷고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막내로 입촌을 해서 막내로 퇴촌을 했어요. 꼬인 군번이셨네요 완전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4살부터 어, 네. 31세까지 막내. 어린가 봐. 유승민 선수에게 반환점이 된 대회가 바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복식에서 이철승 감독님과 조를 이뤄서 금메달. 자 그리고 이때부터 뭔가 삭발에 대한 어떤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고2 때 왕하오 선수를 이기고 아시아 네. 청소년대회 1등을 삭발을 하고 나갔어요. 선배들이 뭐 결예찬 누구 이렇게 해서 항상 네. 삭발 그쵸. 뭐 투혼 뭐 이렇게 네. 하길래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 한번. 우승을 한 거예요. 어. 와 이게 되나 보다. 시드니를 갔는데 그냥 시드니 그냥 맨머리로 갔거든요. 네. 4등을 했잖아요. 예. 이때다. 이때 한번 삭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두 번만에 미신의 세계로.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기술적인 거, 체력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있는데 마지막 한 포인트를 위해서 내가 삭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용실을 다 닫았는데 한 군데 열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제가 가서 당당하게 삭발해서 그랬더니 정말로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후회 안 하셔도 네 그랬는데 갑자기 삭발 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여기부터 밀지 않아요. 여기부터 밀어요. 찍 미는데 진짜 거짓말 치고 허연 거예요. 예. 머리를 감는데 물이 묻질 않아요. 다 흘러. 야. 그래서, 세수하듯이. 네. 근데 저 때도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2004년에는 제가 가서 6mm로 잘라주세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사장님 6mm예요. 예, 예. 우리나라 이제 대표로 선정되시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투표로 이제 IOC 선수위원이 최종 결정되는데 후보가 23명. 네. 이 중에 이제 4명이 되는 거. 네, 이게 선거가 그냥 누가 옆에서 막 같이 나눠주고 이 선거가 아니고 그냥 갔더니 그냥 배낭 하나 주고 이런 팜플렛 하나 주고 혼자. 이거 들고 가면서 혼자 해야 되는 선거인 거예요. 그 배지 하나 이게 동그란 거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외국 애들 서양 애들 네. 얼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복을 딱 두 벌 준비해갔어요. 단복 하나를 제 돈으로 더 사서. 네. 그래서 안에 와이셔츠만 같은 색으로 다 준비를 하고 그것만 입고 계속 다녔어요. 와. 근데 한 번은 또 가더니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Where's the toilet? 딱 그러는 거예요. 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저 자원봉사자로 착각을 하고 맨날 이 유니폼을 입고 맨날 똑같은 자리에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으니까 뭐 홍보하러 온 사람인 줄 아하, 알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제 생일이어서 8월 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예. 연휴 때처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끔한 거예요. 어? 어! 딱 봤는데 벌이 와서 쏜 거예요. 목을? 목을!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잘 되려니까 이렇다. 생일날. 아, 생일날 벌에 쏘면 생일날
벌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구나. 아, 벌이 날 뽑았다. 날 뽑았다. 그래서 그 25일간 선거를 하는데 예. 한 5kg가 빠지고 마지막에 제가 해봤더니 67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67만 보요? 그게 그 키로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470kg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IOC 선수연 당선이 됐습니다. 금메달 스토리보다 이게 더 눈물겨운 느낌이 드는데. 네.